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1부를 함께할 MC 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황주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요즘 보니까 네. 점점 자동차 기술이 점점 더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네. 제네시스가 또 신기술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보니까 차 키가 없어도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해서 차 문을 열어주고 운전대도 맞춰주고 자동차 설정도 해주는 그런 신기술을 또 발표했더라고요.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고 우리나라 기업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을 이제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데 정말 대한민국은 최고다. 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게 어쨌든 간 이제는 문화생활이 자동차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영화도 보고. 영화도 이렇게. 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좀 자동차주들이 좀 근데 요즘 안 가지 않나요? 아, 그렇죠. 이제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젊은 이야기로 케바케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아, 케이스 와이 케이스라고 해서 네. 좀 큰 종목들은 좀 덜 가고 요즘 시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작은 종목들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특히 선택과 집중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사실 연휴로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좋은 소식이 나와도 안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내 종목 때문에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시원한 해답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도 종목상담 119는 2시간 연속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부는 저와 함께, 2부는 은별 MC와 함께 2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 1부는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 또 1시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부터 시장 분석 그리고 공략주까지 또 알차게 1시간 채워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상담 신청 세 가지 방법으로 받고 있는 점 다들 아시죠? 첫 번째는 전화입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91번으로 지금 바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로 방송 봐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 댓글로도 받고 있는데요. 댓글에도 마찬가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남겨서 지금 바로 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 받고 나서는 또 선물 챙겨가셔야겠죠. 전화 상담 받으신 분들은 상담 끝난 다음에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께도 저희가 햄버거나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보시다가 내 문자가 당첨됐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한 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요일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또 교재 선물을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있죠. 이 교재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네, 특화의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어떤 중요한 내용, 그다음에 검색식, 그리고 특이한 차트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내용이랑 검색식, 차트까지 정말 알찬 내용이 가득 들어있는 교재입니다. 자, 이 교재 받고 싶은 분들 저희가 다섯 분께 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응원 문자나 교재 받고 싶다는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황주명 대표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드릴 건데 어떤 분들이 당첨이 됐는지는 방송 막바지에 저희가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또 문자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1부 또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종목상담 119 출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힘든 여름 여러분들에게 그늘이 되고 싶은 근데 어느 순간 또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시원한 가을에 여러분들의 어떤 휴식처가 되고 싶은 황주명입니다. 저와 이제 많은 부분들 오늘 같이 하시게 되겠는데요.
조금 못다한 이야기들이나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요.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세요. 그리고 문자 샵 377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많은 정보들, 사실은 정보가 정말 시장에 무궁무진합니다. 그 무궁무진한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또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볼 것인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또 제가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는요. 또 다섯 권 교재 여러분들 준비한 거 아시죠? 그 교재도 여러분들 또 함께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의 노하우가 좀 듬뿍 담겨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 끝나기 전에 발표도 하니까요. 그 부분 아까 이야기 한번 들으셨죠?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본방사수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종목과 리뷰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장 그 제가 이제 보시게 되면 아직도 그 플랫폼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그 약세 우려감들이 결국은 대규모 종목들에서 예, 발생이 됐는데 그래도 어쨌든간 그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좀 맞춰주게 되면서 시장은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이런 장세에서 명절 앞두고 있잖아요. 이 명절 앞두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제 종목들을 보시면서 아마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자꾸 아까 전에 자동차 얘기 드렸는데 딱 자동차에 맞는 리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혜성 DS라는 종목을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자동차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코스피 종목 사상 최대 실적 기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저는 딱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았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뭐 맞춰보고 온 것도 아닌데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즉 차량용 반도체라는 것은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포테인먼트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기차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 부족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근데 이제 큰 종목이 아니에요. 혜성DS 같은 경우도 코스피 200이 아니라 코스피 종목입니다. 그 코스피 200의 여지파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종목을 선택하실 때도 조금은 다각도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좀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 중에 짱짱한 종목, 작은 종목 중에 건실한 종목 위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혜성DS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이제 코스모학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참 매력적이다라고 저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빠져요, 그죠? 시장 대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발트 생산 기업입니다. 코스모 에코캠을 흡수합병했고 코스모 신소재가 최대 주주인데 왜 제가 이 종목을 얘기를 드리냐면 다른 종목들은 2차 전지가 다 전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아직도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해서 전고점이 33,000원인데 현재 2만 원이기 때문에 전 충분하다고 봐요.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노직이나 구조 자체가 너무나 잘 깔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작년에 유중이랑 채권 발행을 다 마무리해가지고 시장 자체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코스모학 같은 경우 좀 주목해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즉 이제는요 딱 전략 나왔죠. 이번 주 장 그리고 오늘 장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 하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종목보다는 개별주 중에서도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 또 QR코드를 통해서도 노란톡 오프 채팅방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코드 전송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제 뭐 저를 만날 수 있는 방법부터 다양한 이야기 드렸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또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생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집중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채널 고정. 네, 지금도 많은 문자와 또 유튜브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생방송 중에 그 뭐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는 뭐 100원의 문자 #3777로 이제 보내주셔야 되겠죠. 채택되시면은 햄버거 세트와 그리고 커피 교환권, 특히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예, 함께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상담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 많은 문자 좀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아 오늘 좀 다양하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좀 보내주셨는데 휴마시스. 슈마시스 1617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슈마시스 23,500원 70%입니다. 너무 고점인 것 같아요. 우울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우울합니다라는 단어가 참 와닿습니다. 명절에서는 좀 즐거워야 되는 건데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네요. 슈마시스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이제 체외진단 의료기기라고 해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로 예, 굉장히 회사에서 두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고 작년도에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대규모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영업이익이 254억까지도 찍게 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고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올해도 상반기 242억을 만들어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총이 5,116억입니다. 5,116억이면 올해 242억 곱하기 2 단순 노직으로 지금 반기 보고서까지 나왔으니까요. 약 500억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 곱하기 한 10배 정도의 수준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약간 수급도 아리까리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9월 9일자부터 9월 16일자까지 투자신탁과 사모펀드 쪽의 순매수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재밌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슈마시스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은 조금은 바닥다지기가 만들어지는 그림이다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엄청나게 뭐 많이 갈 수 있다. 그다음에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 주식도 때라는 게 있는데 그 때가 일부 좀 지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슈마시스 뭐 내용적인 부분, 펀더멘탈적인 부분 모두 다 무난하지만 여기서 신사업을 빨리 발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신사업 발굴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강력한 저항대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강력한 저항이 18,900원이 될 것 같고요. 지지대는 12,800원대를 지지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좀 아쉽지만 18,900원의 목표가 잡고 접근하신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휴마시스 보내주신 1617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자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자,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음 문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3960님께서 보내주신 거가 좀 보이네요. 그죠? 방송 자주 보신다라고 하시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자주 보고 있네요. 종목명은 LG화학, 매수가는 74만 2천 원, 비중 10%, 오늘 많이 내렸는데, 대응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듭니다. 뭐 이런 게 좀 숨겨져 있는 의중의 표현이겠죠? 자, LG화학, 우리 사실은 이제 럭키금성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뭐 시장에서 좀 핫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LG화학이나 뭐 결국은 뭐 많은 종목들이 좀 약한 흐름을 좀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일전에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지금은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 위주의 순환매 상승이 가능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흐름이 조금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지금 실적을 내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6월 그러니까 반기 기준으로 3조 5천억을 냈습니다. 그러면 올해 7조까지도 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이 21조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는 21조 4천억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는 대단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50조이긴 한데 이 50조 과연 비싸냐고 했을 때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라는 답은 나올 수가 있겠죠. 적정 그 시총을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LG화학 한 70조 가도 무난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7조 정도의 10배 정도니까 70조 정도가 맞겠죠. 그래서 한 70조, 60조에서 70조 사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다시 남았다라고 보시면서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71만 6천 원에 30%면 약 18만 원 정도의 상승 흐름이 있고 그러면 딱 90만 원. 아니나 다를까 90만 원만 되면 종목 자체는 굉장히 악성 매물 구조로 좀 바꿔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롱텀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90만 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다만 90만 원 이상이 되면 아직은 테스팅 구간에 대한 로직들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시장의 자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10조, 20조 단위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금력의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제가 일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큰 종목들이 예전에 개인 투자자분들께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아직도 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시장에서 테이퍼링이 발생되고 있고 그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자금을 축소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푸는 자금의 축소는 결국 시장에서 대규모 상승 종목들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목표가는 90만 원 정도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60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LG화학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럭키 금성 중에 가장 좋은 종목이죠. 다시 한번 기업을 포함해서 90만 원의 전략 매도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960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두 번째 문자 보내주신 분은요. 지금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문자 상담과 선물을 함께 했습니다. 아마 좀 답답함이 지금은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상승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그 구간의 흐름을 읽고 접근하시는 전략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많은 또 전화를 주고 계셔가지고 또 전화 놓칠 수 없죠? 전화 한번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현님 네.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KMW고요. 네. 6,773원. 네. 100%요. 아, 100%의 비중 6,773원이신데 네. KMW 들어가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건 아니고 작년에 제가 처음 시작했거든요. 아, 그때 네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샀는데 원래는 네. 8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추가 매수해갖고 지금 단가를 낮춰놓긴 한 건데요. 네. 제 궁금한 거는 지금도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해서요. 그렇죠.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네. KMW의 가장 그 중심은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그 가장 핵심은 결국은 5G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식을 볼 때 어떤 부분이 핵심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KMW가 잘 갈 때는 5G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을 때고요. KMW가 안 갈 때는 5G 시장이 조금 약세 흐름을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무선통신장비 전문 제조기업이고요. 규모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작년도, 네. 재작년도죠. 코로나19 나오기 전까지는, 터지기 전까지는 매출액 7천억에 영업이익 1,000억이 넘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지금 뭐 기지국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매출액도 줄고 영업이익도 줄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자본은 한 2,500억 정도의 자본 규모를 좀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종목 대장은 영원한 대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데 지금 현재 2,500억의 자본 기조에서 PBR 8 정도 적용하면 이 종목의 적정 주가 제가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진다면 저는 한 2조 정도의 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2조 정도의 규모라고 봤을 경우에 이 종목 지금 현재 상승 구간에서 한 20% 정도, 20% 정도의 상승 흐름이 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20% 여력이라고 봤을 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 여력을 보게 되면 428, 48,000원이죠. 1차 목표가 48,000원이고요. 자, 그러면 아 내가 이거 기다렸는데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지금 50% 여력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50% 여력이 되려면 지금 자리에서 2조 약 8천억, 2조 4천억 정도의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 그럼 결국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자율주행이라든지 혹은 뭐 Io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결국 5G는 6G는 간답니다. 시장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만약에 기간을 두고 본다면 저는 6만 원 혹은 더 나아가서 6만 5천 원까지 상승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5만 5천 원에서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사야 되느냐에 대한 관점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제 생각에 주식이 100% 담겨져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에서 자금을 더 갖고 오시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1조 6천억이거든요. 아직 네. 시장에서 개화되기는 아직은 아니에요.
개화를 되려면 하반 11월, 12월 넘어가면서 1월달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수혜가 받으려면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한다 하더라도 1조 5천억 밑에서 1조 5천억 밑이라면 지금 자리에서 한 3만 6천 원, 3만 6천 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더 낫지 않을까? 아, 네. 만약에 추가 매수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6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구체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리고 이야기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분한테는 첫 번째 보내주신 분한테는 저희가 그 선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선물 우리 또 같이 한번 우리 그 도원 씨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원 씨 나와주세요. 네, 소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중이 100%라서 너무 좀 걱정이 크셨을 것 같아요. 네. 고민 좀 해결되셨을까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저 시청자님 종목 제발 좀 올라가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도 또 좋은 선물 뽑아드릴게요. 자, 하나, 네. 둘, 셋. 자, 이제 또 추석이고 하니까 추석 선물 겸 좋은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어떤 응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저랑 가위바위보 하셔야 되는데 하실까요? 저 시청자님? 네. 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은 가위바위보 중에서 하나 외쳐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가위. 아, 가위! 오! 이기셨습니다. 시청자님 이기셨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제발 좋은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이번엔 전문가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자, 이 유료 상품 감사합니다. 받으셔서 시청자님 꼭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저희가 전화를 드릴 건데 한 2주 정도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고 선물 챙겨드리는 시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상담 문자 전화 신청 활짝 열려 있는데요.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인데요. 전화번호는 023772-0291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댓글로도 받고 있는데요. 댓글에도 마찬가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황주명 대표님의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교재도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다섯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재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황주명 이름 적어서 응원 문자나 교재 신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방송 막바지에 다섯 분 뽑아서 공개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많은 수익을 또 응원드립니다. 근데 속 시원하게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 우리가 또 정확한 진단도 시장에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에 대한 선택과 취합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노란톡에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하단 보시게 되면 우프채팅방 참여 방식 나와 있는데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를 통해서도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상 생방송 지금 오늘 계속 참여하시는 분에 한해서 문자를 보내주신 분은요. 햄버거 세트 그리고 커피 교환권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많은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니까 또 제가 심나게 또 팍팍 또 좋은 내용 있으면 최대한 많이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엄청 궁금하시겠다. 제가 보니까 그 79891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번호가 좋으시네요. 친구님. 카카오 평단 15만 2천 원 비중 52%고요. 현재 20% 손실 중입니다. 상담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셨네요. 카카오. 사실 대한민국의 열풍이었죠. 카카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딱 가다가 갑자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멈추고 네이버 카카오가 딱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끝이야. 네이버 카카오로 가야 돼. 개인들이 막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이버 카카오가 플랫폼 규제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털커덩 내려갔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쨌든 간 플랫폼 넘버 원, 투이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뭐냐면 오늘 카카오가 중요한 포인트를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9월 8일부터 규제 이슈 나오자마자 외국인이 빠바박 던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외국인이 그래도 드디어 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물론 기간 매도는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결국은 턴어라운드와 시장의 기대감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가 물론 지금 플랫폼 공룡이죠. 플랫폼 공룡이다 보니까 뭐 상생법안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당연히 나와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과 그다음에 카카오가 갖고 있는 뭐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메타버스 시장 그리고 여러 가지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뱅킹 그리고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이런 시장 자체가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다시 턴어라운드는 기대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54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카카오가 제가 볼 때는 한 70조까지는 가도 그렇게 크게 무난하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30% 정도 상승음의 여력이 더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급하게 접근하셔서는 안 되겠죠. 다시 전고점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뭐 빠르게 가거나 뭐 지금 특별한 사건이 발생된 상황에서 뭐 어렵게 뭐 이렇게 좀 어려운 구간이 마련은 될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7만 원 제시 드릴게요. 전고점 자리인 17만 원 제시를 드리고 손절 라인은 지금 11만 원 제시 드리겠는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겠다. 그러면 50조 밑으로 만약에 내려온다. 50조 밑으로 내려오면은 기간 외국인 다 싸다 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50조 밑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모두 다 좋은 종목이니까 좀 주의 있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보내주셨던 7989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 한 달 내로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 좀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되게 특이한 종목도 보내주신 것 같아요. 8392님, SD 바이오센서 매수가 47,300원, 20%. 어떨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SD 바이오센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잘 모르는 종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상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거래소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시총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최대 주주가 64%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회사 자체는 그 한국 에버트 진단이라고 해가지고 진단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자가혈당이라든지 분자 진단 그리고 뭐 코로나 진단 진단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실적적인 부분들이 워낙 뭐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실적이 워낙 좋았습니다. 작년도에 갑자기 확 좋아졌어요.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7,383억 정도 나왔고요. 근데 재작년도에 15억 나왔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변화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지금 상반기 때만 해도 영업이익이 9,667억 정도 나온 상황이고 그러면 올해 2조 가까이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자본이 1조 4천억입니다. 근데 현재 시총이 5조. 여기 이런 종목들은 지금 뭐냐면 신사업이 어떻게 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5조라고 했을 경우는 굉장히 쌉니다. 근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여기서 과연 신사업이 무엇이 붙을 것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인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이제 6개월까지는 상장주들을 사실 건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매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간 왜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호해수 물량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요. 자 주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주가는 올라가는데 제가 보면은 쉽지는 않다. 종목 자체가 아직 어느 정도는 지지와 저항의 과정 속에서 좀 한 3개월 정도의 흐름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저는 54,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새로운 그림을 만들고 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표가는 5만 4천 원 제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3만 9천 원 정도 좀 대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는 참 좋다. 그럼 이제 이 회사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무엇이냐? 새로운 비전을 잘 제시해 주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자, SD바이오 센서를 보내주신 분이죠. 8392님은 커피 교환권 한 달내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과 다양한 섹터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고 계세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정말 좀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이제 한 섹터로 이렇게 몰리게 되면 그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특징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좀 다양한 섹터로 보게 되면 조금은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또 많이 좀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한번 좀 전화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의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슈박스가 네 4,850원. 네, 4,850원. 네, 30%. 아, 4,850원에 30% 쇼박스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들어가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방송 보고 이제 방송에서 추천을 하니까 네, 한번 들어가 봤죠. 혹시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세요? 예, 네, 영화는 좋아합니다. 아, 영화 좋아하세요? 쇼박스는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영화 제작사라고 보시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다양한 예, 예. 콘텐츠를 좀 만드는 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에 그 쿠팡 플레이 쪽에 그 콘텐츠를 또 공급도 하게 되면서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쇼박스 같은 경우 이제 인터넷 방영이라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탔거든요. 사실은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영화가 개봉을 해야지만 수익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구조였는데 지금 같은 예, 예. 경우는 뭐 OTT 플랫폼이라고 해서 뭐 인터넷 스트리밍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좀 시장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더 잘 갈 수 있었습니다. 더 잘 갈 수 있었고 근데 이제 쇼박스 하게 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영화관에서 봤을 때 영화 그 개봉하기 전에 쇼박스 이러면서 나왔던 그 멘트가 기억날 만큼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에 대한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좀 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위드 코로나 시대와 함께 맞이했을 때 조금 더 잘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포스트 코로나와 함께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저항이 종목 지금은 상승 흐름 보입니다. 상승 흐름 보이는데 5,000원에 저항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과거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슈와 함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났는데 목표가 5,000원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항 매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절 라인은 3,500원 저점 찍고 돌았던 자리 이 자리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상승을 준비하는 자리다. 너무 이렇게 뭐 걱정하시거나 이런 자리는 아니니까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가 매수는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는 지금 뭐 비중이 30%시니까 50%는 안 넘기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3,000 지지대로 보게 되면 3,850원 이하로 좀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고요. 또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도원 씨, 나와주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상담 잘 받으셨죠? 예, 예. 네, 혹시 받고 싶은 선물 있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으실까요? 응원 메시지. 아, 응원 메시지?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잘 뽑아보도록 할게요. 하나, 예. 둘, 셋. 자, 이번엔 어떤 선물이 나올지. 자, 오늘의 선물은 아메리카노 한 잔 커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커피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죠. 아, 다행입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저희가 선물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여유 있게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목소리가 좋아지셔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도 받고 선물도 드리고 있는 종목상담 119 지금도 활짝 문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 있으시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772-0291번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댓글로도 간단하게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댓글에도 마찬가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담 받으신 다음에는 선물도 꼭 챙겨가셔야 하는데 전화 상담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챙겨드리고 있고요.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은 햄버거나 커피 쿠폰 드리고 있는데 문자 상담 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황주명 대표님의 여러 가지 알짜 정보들 가득 담긴 교재도 저희가 다섯 분께 드리고 있는데요. 교재 받고 싶은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황주명 대표님 이름 적어서 응원 문자나 교재 신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어떤 분들이 당첨이 되셨는지 다섯 분 공개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또 큰 수익이 아닐 때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기회가 또 있다라는 부분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은 2,000개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2,000개 이상의 경우의 수죠. 이걸 잘 활용하면 또 기회가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쉬워하지 말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놨습니다. 하단 보시게 되면 노란트 오픈 채팅방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네,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또 다양한 참여 통해서 또 다양한 정보 받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 나만 소외된 거 아니야? 우리 종목들도 궁금한데 뭐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쭉 볼까요? 유튜브 보내주신 분 중에 한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영어로 보내주신, 영어네요. 부각님. 부국강병인가요? 부각님, M 플러스. 종목도 약간 네, 강한 종목이시네요. 네, 14,800원 10%. 자, 2차 전지 관련주라 매수했는데, 노스볼트에도 납품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주가는 답답하네요. 네,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보겠습니다. M+, 개인 투자분들께서 2차 전지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3대 섹터를 이해하셔라. 전극 공정이 있고요. 조립 공정이 있고요. 활성화 공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공부는 하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주식을 수익을 보려면. 그러면 전극 공정은 소모성이 굉장히 커요. 계속 갈아 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배터리죠. 양극재, 음극재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그 어떤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 관련된 종목이나 음극재 관련된 종목은 잘 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어떠한 그 재료들을 전극 공정을 통해서 만들고 나면 이것을 이제 맞게끔 어떤 틀에 맞게끔 조립을 합니다. 뭐 노칭도 하고, 뭐 스태킹도 하고, 뭐 폴딩도 하고. 그러니까 노칭은 자르는 거고, 스태킹은 쌓는 거고, 폴딩은 쌓는 거고, 스태킹은 돌리는 건데 뭐 그런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조립 공정에 관련된 종목이 2차 전지 중에 M+입니다. 그럼 주가가 제일 잘 가는 섹터는 전극 공정이죠. 왜 계속 써야 되니까. M+는 어느 정도 관련돼서 조립 공정이 또 만들어지게 되면 또 좀 멈춰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다소 느린 국면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확장 국면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Don't worry, BFP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M+ 보시게 되면은 주가는 좀 느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가는 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제가 볼 때는 전극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16,000원 정도의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회비용이라는 상상 아직은 조금은 아쉽다. 그래서 시원하게 말씀드린 목표가 16,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2,100원 이렇게 좀 제시드리겠는데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속도 측면에서 좀 아쉬울 수 있다.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종결실로 마무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죽고 싶지 않아요. 표현이 굉장히 좀 절실하네요.
노다이님. 처음이에요. 좋아요부터 찍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알스포트 매수가 8,000원, 비중 30% 추매 가능합니다. 추세 분석도 좀 해주시고요. 맘 놓고 추석 송평 사 먹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알스포트. 알스포트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회사 자체는 어떤 부분에서 투자를 받았냐면 이제 화상회의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언택트 관련된 종목으로 좀 투자를 받았었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여기 주주 중에 이제 일본 쪽 NTT 도코모라든지 우리나라에 뭐 KT 이 정도 되는 어떤 통신업체가 또 주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협약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주춤주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시게 되면은 바닥에서 지금은 지지를 하고 사실 재차 이제 방등의 기대감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수가 8,000원. 제가 볼 때는 약수익만 보고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은 다중바닥 매매 잘하셨다. 근데 한 8,600원 정도에서는 전량 매도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좀 예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번 추세가 꺾어 들어갔는데 다중바닥이기 때문에 손절라인 7,800원 잡고 8,600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굉장히 좀 온순하신 분이신가 봐요. 유온순님, SFA 반도체 8,025원 25% 상당 꼭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SFA 반도체,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굉장히 좀 두각을 받았던 종목이죠. 당연히 이제 SFA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죠.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최근에 그 어떤 부분을 두각을 받냐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다 두각을 받았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좀 덜 간 종목에 포함이 돼 있는데 다시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시총 자체가 조금은 모호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항이 좀 뚜렷하다. 이 종목은 저항이 뚜렷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9,000원까지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9,000원까지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5,900원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좋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기를 기회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유튜브 상담까지 드렸는데 또 많은 부분들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구에 가능하신데요. 오셔가지고 뭐 시장의 트렌드라든지 흐름 함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되실 수도 있겠죠? 예, 관심주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당첨되시고 많이 문자 주신 분들이랑 전화 주신 분들은 교재 5번 제가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교재는 검색식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검색식이 가장 소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당첨이 되시게 되면 꼭 그 성함이랑 주소를 보내주셔야 또 잘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잊지 않으셔야 된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신청이 되시고 나면 또 이게 또 취업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제가 이제 제놀루션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좋은 종목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죠. 저번 주 HDC 현대 EP 물론 큰 상승은 없었지만 한번 급등했다가 좀 내려왔긴 했죠. 자, 오늘의 원픽은 제놀루션인데 의료기기 부문에서 체외진단의 의료기기 부문을 판매하고 있고요. 체외진단기기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 바이오셀프와 지금 코로나19 변이 검사 솔루션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어떠한 트렌드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트렌드에서 제가 가장 트렌드한 건 뭐냐 뭐니 해도 실적이죠. 자, 우리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이 회사도 2019년까지는 별로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2020년도에 매출액이 853억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2021년도에 현재도 380억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540억입니다. 굉장한 영업이익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지금 자본 773억에 그 다음에 부채 195억. 예, 저평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올해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 1,500억이면 POR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operating이라고 해서 영업이익을. 그러니까 PER을 많이, earnings for share를 많이, EPS를 많이 쓰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평가가 돼요.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단기 수익도 194억이나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종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무증을 했습니다. 무증한 기업 치고 이렇게 나쁜 기업이 무증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그죠?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가 일부 좀 상승을 했고요. 지금은 차트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려고 지금 흐름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매수단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대량 수급 이후에 행보 이후에 재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매수단가는 16,500원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정고자리가 좀 보이죠? 목표가는 22,000원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14,000원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놀루션 같은 경우도 좋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잘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놀루션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시장을 이겨내고 봐야 되냐. 제가 저번주도 말씀드렸지만 저평가 실적주로 봐야 돼요. 제가 HTC 현대 EP 그 다음에 뭐 제놀루션 이런 종목들은 뭐예요?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 굉장히 중요한 멘트 나왔죠. 큰 종목들은 부담스럽다. 그러면 알짜배기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알짜배기 작은 종목들을 보시고 아니면 아예 변화되는 회사. 제가 앞서 이제 그 상담드릴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 변화가 없는 종목, 돈을 많이 벌어도 앞으로의 미래가 없으면 불안할 수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미래가 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이 시장 어려움 없이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마무리는 우리 그 도원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원 씨 나와주세요. 네, 이제 추석 연휴 전까지 딱 한 거래일 남았네요. 오늘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한 한 시간 알차게 채워봤는데 여러분들께 또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노란톡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서 바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황주명 대표님의 교재 당첨자 5분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떤 분들이 되셨을까요? 여기 아래 전화번호 뒷자리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교재를 저희가 보내드리려면 여러분들의 성함과 주소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함과 주소 적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꼭 보내주시고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니까 첫 번째로는 성함과 문자 주소 문자로 보내주시고 두 번째 한 달 정도 좀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는 점 꼭 기억하셔서 교재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1부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 잠시 후 2부에서는 은별 MC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